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현재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오피스텔. 네. 그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내줘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고요. 혹시 오피스텔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노원구 한골비성로 네. 245 주택의 비동이요. 노원구 한글비성로 그 다음 다시 한번 불러주실까요? 245 네. 주택일 비동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사님 지도 검색 다 하셨고요. 지금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예. 네. 어머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주택으로 임대를 놓고 계시는 거죠? 네. 전세예요, 월세예요? 월세로 보증금 월세로. 천에 50 받고 있어요. 천에? 50이요. 50? 네. 예, 예, 예. 천에 50. 보니까 지금 한글비성로 245에 두탑일인데 여기가 A동, 여기가 B동이네요. 그러니까 B동에 갖고 계신다 그러죠? 네. 네, 주상복합인가 봐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밑에 상가도 있고, 큰 대로변에 네.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한번 볼게요. 위치적으로 한번 어디가 되어 있는지. 이쪽이네. 예. 아, 보면은, 자, 일단은 입지적으로 개발 호재, 대형 개발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지역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있는 자리고, 여기가 이제 보면은 여기가 중계 1동, 예, 이쪽 단지고, 노원역이 있고, 창동역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이 이제 예, 개발 지죠. 예, 창동, 노원 역세권 개발 사업이에요. 일명 강북의 코엑스 건설. 예, 그리고 최근에 한 두 달 됐나요? 예, 여기 그 운전 면허 시험장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대 그 하고 이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을 이쪽으로 이전을 시키겠다고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는 공연장 전시장, 그다음에 50 플러스 클럽 이런 사업들이 이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작년 10월부터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쪽 지역이 사업이 잘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 창동 차량기지는 이 4호선이 저쪽 남양주로 개통이 돼서 차량기지가 남양주 쪽으로 가면 그때서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는 동네 쪽은요. 그러니까 네. 바로 여기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매매 가격. 여기가 지금 오피스텔이 원룸인가요? 원룸? 예, 원룸. 방 하나? 예, 원룸에 네, 원룸 오피스텔. 네, 거실 있고요. 예. 그리고 연식이 좀 된 것 같아요. 2005년 정도 2005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4년, 그죠? 네. 예. 그리고 천에 50 정도 받고 계시는데 요거를 계속 갖고 갈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 얘기인데 네. 이 앞전에 그 상담하신 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요거를 팔아서 이거에 50만 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네. 예. 그리고 그 지역이 개발 호재나 기타 다른 이유로 해서 가격 상승을 갖고 올 수 있느냐. 이게 하나예요. 첫 번째. 그죠? 이걸 팔아서 거기 가서 샀더니 월세 그만큼 나오고 가격이 나중에 되니까 여기보다 더 오를 수 있더라. 그럼 가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를 매도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을 더해서 다른 걸로 투자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현금의 규모를 가지고 지역을 선정하고 종목을 선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요거를 팔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가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먼저 예. 팔지는 말지 마세요. 먼저 팔면 월세가 덜 들어오니까.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네. 가지 궁금한 게 더 예, 예, 예. 하나 있는데요. 예. 어떤 거예요? 현재 그 예. 관심 가지고 있는 집이 하나 있거든요. 예, 예, 예. 거기 향후 시세 좀 알고 싶어서. 시세요? 예. 향후 가치. 아, 그거는 그러면 따로, 예. 메모를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